7월 3일 79일차입니다. 아이, 저 진짜 07시 약 40분 정도 된것 같고요. 저는 짐을 싸서 다시 우체국으로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잘안 잡히네요. 빨리 우체국 가서 아침 먹고 보낼 거 보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는데 7월 3일 79일 차약 9시 30분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거의 2시간가량 히치하이킹을 하지를 못해서 저는 그냥 일단 걸어가면서 차를 잡기로 했고요. 희종이 형은 저 위에서 그냥 바로 차를 타고 오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토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운행 시작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조금 아침부터 좀 피곤하네요. 이상입니다. 7월 3일 79일차 10시쯤 된 시간입니다. 다행히 히치하이킹을 결국은 해서 소다스프링스 스토어에 왔고, 그 옆에 있는 우체국에서 드디어 보급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이 와서 드디어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휴식 후 오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79일차 12시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제가 점심 먹고 원래는 이제 12시 반쯤 해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이제 트레일러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앉아있다가 만난 한 부부가 저희를 집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혹시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근처에 산책을 간것 같은데, 갔다 올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달라고 해서 저랑 희종이 형이랑 약간의 회의를 통해서 그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면은, 원래 저희 목적은 시에라시티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즐기고 하루 예비를 가진 후에 다음날 우체국에 들러서 보급을 받고 출발하는 것.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게 월요일날 이제 시에라시티에서 다시 트래블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서 시에라시티에서는 머물지 않고 여기에서 저희를 초대한 부부의 집에서 일단 하루를 머물고, 내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예비를 그 집에서 한 번 더 잘 수도 있고요. 아직 얘기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집에서 자든 뭐 다른 곳에서 머물든 이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 트레일 복귀해서 시에라시티에서는 머물지 않고 월요일날 재보급만 받고 바로 운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 6일간 35km씩 이동을 해서 하프 지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약 한 87일차, 88일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서 그 부부를 기다렸다가 같이 픽업해서 여기 근처 마을인 트러키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 오늘 일단 오전에 히치하이킹이 되게 늦어졌고 피로가 조금 누적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날씨도 비가 오고 있어서 늦게 출발해서 되게 피곤한 몸 끌고 가는 거보다 하루 쉬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전혀 지금 시계도 방전이 된 상태고요. 아이폰도 꺼진 상태라 시간 확인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가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7월 3일 13시 28분입니다. 저희 아까 스토어에서 만났던 부부가 다시 이제 저희를 데리러 와서 스토어로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와서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고요. 집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샤워를 일단 하고 빨래 잘 것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정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봐요.